자, 여기서 다시 서버 들어가서 여기 인프에 서버점 XML 여기 들어가서 오디션 트리 여기 들어가서 유즈 언디플로이 올드 여기 있다.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해볼게. 다시 이거를 4로 하고 main.js에서 버전 0.1로 올려볼게. 아 근데 이거를 어차피 볼 순 없어. 볼 수 있나? 한번 볼게. 보게 돼 있네. 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? 여기나 건드려야겠다. 됐어. 자 이제 적용할게. 무중단 배포인데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. 두 개나 배포해버리면 잘 돼있구만. 4번이 돼있지. 이거를 오디션 트리에서 잘 나오지? 이거를 자 이제 자동으로 3번이 언디플로이드가 돼야 돼. 앞에 할 때 HTTPS 하는 거 잊지 말고 배포키를 계속 눌러볼게. 자 봤니? 없어진 거 봤니? 네. 3번 됐지?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. 홈점 엑셀에 들어가서 5번 배포, 6번 배포, 7번 배포 하면은 완전 무중단에다가 사후 처리까지 깔끔하게 되는 거지. 아 이것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해놔야지. git 이건 다시 원래로 돌려놓고 이거지. 무중단 배포 사후 처리 자동화 죽은 앱 뭐라고 할까? 사후 처리라고 하냐? 네. 사후 처리.